태영 EMC의 김재성 대표이사님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 의결하고 아울러 이사진 구성도 김재성 신임 회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임원 선임하는 가결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추대표가 아시어야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깊게 감사해 봤습니다. 현재 가운데 뜻하면 이기는 회원 여러분이 됩니다. 저희가 정리는 인도 방역 발전과 활동을 펼칩니다. 김영 선생님. 강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참 많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업계가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 지원들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수산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강업에 대해서 지원은 살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강업도 같은 일자 산업인데 정부에서 보는 눈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그러니까 시각이 안 좋으니까 지원도 적고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강업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면 상당히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데 저희 강사님들도 이제는 현대화되고 환경들도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시각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임기로 세장이 됐는데 그걸 강업계를 혁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정부에서도 아니면 주민들도 인정해준 강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업협회가 지금까지는 공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업계 공적 기능을 강화해갖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협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더라도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강산연합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산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별 업체들이 해외에서 고가를 주고 장비를 수입해 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강산연합회를 만들 계획이 있고 또 복구 산림 복구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매년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공제조합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우리나라대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협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협회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해갖고 난 이제 협회가 상당히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추진력이 앞으로 나가는 정책을 할 테니까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갖고 같이 손잡고 우리의 권익을 좀 차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둘, 셋, 화이팅!